오늘은 저 혼자요. 돈이 외출했다 그러길래 제가 가가지고 요거 후딱 사갖고 왔잖아요. 예, 뭐 다들 공사가 다만 계신 거니까 지가 오늘은 짤막하게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뭐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뺏어오졌대요. 잠깐 나갔는데 귀때기 떨어지는 줄 알았슈. 뒤돌이라도 해고 나가야 되는데, 아 맞다, 돈 이놈 새끼 옷은 좀 따숩게 입고 하나 모르고슈. 아이 뭐 아프면 지놈 선인데 뭐 지가 알아서 따뜻하게 입고 갔겠지요, 그죠? 아이고 자꾸 딴 소리 하고 앉았네. 이 그래 이거 있잖요, 이거 해자로운 한 끼우고 이 요거 여기 6주 만에 80만 개가 팔렸대요. 이 시상에. 6주 만에 80만 개면 이게 2,700원이니까 대충 21억이 넘어요. 아, 요거 좀 철찬했겠는데. 암튼 뭐 요거 보면은 뭐 화끈한 매운맛의 불닭소스 주먹밥. 이 요번에는 주먹밥이 불닭이래요. 왜 지난번 거는 솔직히 이게 양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는데 조금 슴슴하고, 하긴 뭐 그게 가운데 뭐 계란 뭐 거시기 한 게 꼬서 한 맛이 살짝 있긴 했는데 조금 슴슴한 게 아쉬웠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보니까는 뭐 하나는 불닭으로 하고 하나는 간장으로다가 하고 안에 참치도 이렇게 들었대요. 그러면 뭐 얼마나 늘었나 이렇게 우리 따면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요게 주먹밥인데 김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맨손으로 먹으면 이렇게 손에 다 묻고 찝찝하니까 장갑 하나만 끼게요. 잠깐만 있어봐요. 아니 저분을 챙겨왔으면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또 일회용품을 일회용품 사용 아끼고 그래야 되잖아요. 근데 또 이렇게 여러분께 편하게 좀 보여드리려니까 이런 걸 안 끼고 이럴 수가 없어요. 아이 쫀쫀하니까 잘 맞네. 색깔도 흰색이라 저랑 잘 어울리잖아요. 에이, 제 피부도 원래 좀 쿨톤이고 그러니까는 쿨톤인가 웜톤인가 하얗고 아무튼 제 피부가 좀 뽀얗냐고 그렇죠. 제가 피부는 괜찮아요. 이 나이 40에 이 정도 피부는 또 아유 또 딴소리하고 앉았네. 이거 보여드린다는 얘기죠. 이 얘는 뭐 똑같고요. 이 매출액도 똑같이 시계 들었고 탁 쪽에 보면은 이 참치 보여요. 이 참치 보이시죠? 이 불닭 소스. 이 요것도 보면은 이 참치가 있어요. 참치가 이렇게 들었어. 이 참치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참치가 눈에 딱 보이고 들었잖아요.